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모두 다 웃지는 못했는데요. 그룹사별로 조금 엇갈린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엇갈리자 증권사에서도 종목별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목표 주가가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리포트 중에서도 목표 주가가 가장 낮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에 매출액은 19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10% 하락하는 수치였고요. 영업이익은 1.2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33%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철강 업황 부진에 따라서 가격도 내렸고 또 생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4분기 안으로 중국 철강 가격에 뚜렷한 반등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부진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증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요 고객사들이 연말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4분기의 판매량은 3분기보다 더 저조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뿐만 아니라 2차전지라는 새로운 총알을 장전한 만큼 성장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진도율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11월 돼서는 이 광양 쪽에서 새로운 리튬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2분기 그리고 4월에 다시 한번 리튬과 관련된 공장 가동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 니켈 쪽에서도 내년에 새로운 공장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사업과 관련돼서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 리튬 생산 능력을 42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당 쪽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목표를 13조 원으로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전기차 업황의 부진과 리튬 가격의 하락이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당 사업을 더 길게 봐야 되는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조금 보수적인 수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56만 원 선을 제시해줬는데요. 전날 가격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전장 마감 황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전장에는 5%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47만 4천 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상승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0.2% 오른 47만 5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리튬 가격 급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분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28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는 22% 크게 개선이 됐고요. 다만 영업이익 쪽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300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55%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컨센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미향 하이니켈 제품 출하가 본격화는 됐지만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이 유럽향 출항 부진으로 인해서 물량 증가율이 당초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게 영업이익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흑연 수출 통제가 이어지면서 원재료 소싱 경쟁력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 규제로 중국 외 원재료 밸류체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사업부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24년에서 25년부터 이 리튬이나 니켈 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양극재 생산에도 투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매출 그리고 실적에는 좋은 힘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면에서도 70%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해당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39만 원 선으로 이선 제시를 해줬습니다. 많게는 65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해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도 전장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0만 5천 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3% 오른 30만 9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